이 그림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축제 때 이제 준비를 했던 그림입니다. 네, 오늘은 세인트 세이야 성투사 성씨 태양신 아벨 리뷰입니다. 여기 꺼내보면 박스가 있죠. 일단 이제 프로토타입 때 공개됐던 이제 헤드와 실제 제품 간의 헤드가 괴리가 상당히 크다고 그래서 좀 말이 많았던 제품이에요. 출시 후에. 저도 이제 실제 이제 다른 리뷰어를 보고 해외 리뷰어나 뭐 국내 리뷰어의 사진을 보고 좀 실망을 했는데, 일단 좋아하는 캐릭이라 상당히 애착이 가는 캐릭이라 일단 구입을 했습니다. 작화하면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죠. 좀 오래된 캐릭이에요. 이제 세인트세이야 극장판에 나왔던 캐릭터고요. 이제 아테나를 이용해서 이제 야욕을 채우려 했던 인물이죠. 자, 열어보면은 구성품 굉장히 단촐합니다. 한정판으로 나온 거라 이제 가격에 비해서 구성물이 좀 너무 단조롭긴 해요. 원래 이제 아테나랑 같이 들어있는 합본 제품도 있는데 아테나는 제가 이미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중복 캐릭터를 구입할 필요는 없어가지고 단품으로 나온 이 한정판 아벨만 구입했어요. 자, 설명서도 단촐합니다. 다른 세인트에 비해서 뭐 들어가는 갑옷도 없고 다만 패브릭 천에 의한 이제 의상과 그런 것들이 좀 추가가 돼서 패브릭 천이 좀 예쁘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해외 리뷰어들 보면은 이제 멕시코나 이제 중국 쪽에서 커스텀으로 또 이제 세인트 세이야 또 커스터머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의상이 좀더 고퀄리티인데 그런 걸로 또 업그레이드해서 커스텀 해주시는 해외 리뷰어들도 많이 있고요. 국내에서는 세인트 세이야가 굉장히 매니악한 아이템이라 자, 이렇게 보시면 의상은 이렇게 천으로 돼 있어요. 이게 망토. 좀 망토가 짧은 듯한 느낌이 있는데 해외 커스터머 중에서는 이거를 좀 길게 뽑아가지고 제대로 된 망토로 또 이제 업그레이드 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고급스러운 재질이에요. 고급스럽게 밝게 빛나는 붉은 원단이고요. 이제 기본 원단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말많았던 이 헤드. 제가 본 결과에 의하면은 이게 헤드는 자체는 잘 나왔어요. 각도발을 굉장히 많이 탑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박스 아트예요. 박스 아트에서는 대부분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있었던 45도 정도의 그 머리카락까지 다 나오는 그 각도예요. 이제 애니메이션, 2D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45도의 머리빨, 그걸 유지시켜줄 수 있는데 이 3D 상태에서는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박스 아트와 거의 원작과 비슷한 형태인데 대부분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이런 상태로 전혀 생뚱맞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보세요. 이렇게 나가면은 이제 프로토타입과 비슷한 형태예요. 근데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은 또 아니면은 약간 밑에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전혀 원작과 생뚱맞고 프로토타입과 거리가 먼 조형으로 바뀌게 돼버려요. 이게 이제 3D 한계고 2D에서는 언제나 이쪽 각도죠, 머리가. 그래서 이질감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잘 나왔어요, 얼굴 헤드 자체는. 바디는 이제 예전 EX 바디는 아니에요. EX 바디는 아니고 옛날 구판 바디고요. 그리고 여기는 합금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흰색으로 칠해져 있고 루즈는 이제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얼굴 파츠 요 놀라는 파츠는 좀 얼굴이 그렇게 크게 잘 조형돼 있다고 보긴 어렵고 요눈 감은 파츠가 얼굴 조형이 잘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기 기술을 시전하기 이전에 약간의 이렇게 기를 모으고 있는 상태의 주먹.
그리고 나머지 뭐 이렇게 여분의 파츠, 그리고 이거는 기술을 시전했을 때 뭔가 근데 이제 멜론 빙수 같죠? 멜론 빙수의 쟁반에 멜론 빙수 올려놓은 듯한 이런 형상. 그리고 요거는 하프 극 중에서 많이 쓰였 이제 보여줬던 건데 폼 잡고 이제 아테나를 이렇게 유혹할 때 썼던 그 하프예요. 이게 그래도 합금이네요. 무겁네요. 그리고 특이하게 이 줄은 플라스틱에 인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줄 하나하나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아크릴판 같은 거에 이제 인쇄가 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허리띠 섞여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요 부분은 합금이고요. 요거는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전체가 다 합금이에요. 고급스럽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구성은 다 끝났고요. 한번 입혀 볼게요. 자, 이렇게 벨크로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다리만 넣으면은 간단하게 입힐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고요. 이렇게 다 입혔고요. 이 위쪽에도 벨크로가 있어요. 벨크로로 부착되게. 머리는 이렇게 따로 움직이게 돼 있죠. 를 분리시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어깨 견갑줄을 씌우고요. 다시 헤드를 장착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장착이 되고요. 이제 허리 쪽도 간단하게 이렇게 풀어지고 간단하게 되고요. 고급스러운 귀족 신의 느낌. 태양신 아벨. 아폴로도 있죠? 아폴로. 아폴로라는 이제 태양의 신. 그게 나중에 이제 세인트 세이야 이렇게 스토리를 가다 보면요. 또 태양신 아폴로라 또 따로 나와요. 나중에. 이거는 예전의 태양신 극장판 아벨. 아벨 버전. 하다 보니까 먼저 망토부터 입히는 게 더 낫겠네요. 망토부터 입히고 그 다음에 견갑줄을 하고 그 다음에 헤드를 끼우고요. 요각도가 제일 멋져요. 요각도. 이렇게 보면 이상해요. 좀 살찐 것 같이 나와요, 얼굴이. 이렇게 보면은 갸름하고 원작과 거의 흡사한데. 이렇게 각도발 많이 타는 피규어도 또 처음이네요. 자, 자세히 나온 얼굴이에요. 이렇게. 자세히 나온 얼굴. 잘생겼죠? 원작과 비슷해요. 그리고 얼굴을 교체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버리고 놀란 표정. 마찬가지로 살짝만 돌려도 좀 어색하죠? 그리고 이렇게 좀 얼굴이 좀 부은 듯하게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원작과 흡사하게. 이렇게 보면 제일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눈 감은 표정. 저는 이 표정이 제일 잘 나왔더라고요. 눈 감고 하프를 즐겨 쳐서 그런지 요게 이제 원작 느낌이 많이 나요. 또 주먹은 또 이렇게 빼서 길을 방출하려는 모션의 손.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하프를 쳐주는 손 파츠로 바꿔봤습니다. 약간 이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번 파츠는
이제 기를 방출하는 뭐 멜론 빙수 같지만 이렇게 기를 방출하는 파츠를 가지고 손파츠를 바꿔서 이렇게 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반투명한 게 느낌은 좋아요. 이런 식으로 리뷰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성투사들이 망토에서 볼 수 없었던 이렇게 철심이 들어가서 액션샷을 취해줄 수 있는 이런 기능, 이런 기능들이 하나가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라 이렇게 액션을 할 때 망토를 휘날리게 하던지 이런 식으로 더 멋진 연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망토에 이렇게 철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로 망토도 자연스럽게 걸칠 수가 있습니다. 옆에 EX 슈라랑 같이 세워봤는데요. 크기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구형 바디와 신형 바디의 크기 차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갑주와 갑주를 안 입은 상태에서 비교를 하니까 더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망토에 철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망토 연출도 가능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축제 때 이제 준비를 했던 그림입니다. 이제 그냥 모사에 가까운 거죠. 원래 일러스트를 갖다가 그대로 따라 그린 그림인데 이제 세인트 세이야를 그때 당시에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잘 못 그린 그림이지만 포스터 칼라로 이렇게 따라 그린 그림이에요. 당시에는 이거 그린다고 이렇게 밤새서 그렸는데 지금 보니까 추억이네요.